미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늘 UCLA 대학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 다양한 한국 식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전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trying Korean food and it was awesome. 따끈한 호떡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had Korean food, and it's really good. It tastes like a donut. It has this sweet flavor to it, and especially with the whipped cream, it tastes like really amazing. 더운 날씨에 시원한 알로에 주스와 차가운 아이스크림도 인기 만점입니다. 이것저것 한국 먹거리를 시식하다 보니 공부하느라 생긴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달아납니다. 애들이 이렇게 뭐 한국 문화 쪽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알게 되니까 좀 이렇게 많이 뿌듯해지고. 근데 이렇게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김치 같은 거는 잘 못 먹지만 이렇게 뭐 다른 거는 이렇게 그냥 다 챙겨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시식 참가자들은 한국 식품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I like the middle. Yeah. It's like sweet but then it's like not too sweet. Yeah, if we see it, we'll try and show our family it.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간편한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UCLA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 음식이라 그러죠. 스트리트 푸드를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국의 먹거리가 슬로우푸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간편한 음식을 선호하는 젊은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